안녕하세요. 트롯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투바로티 김호중이 전 세계 팬들과 호흡할 예정입니다. 이일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김호중의 4월 미국 뉴욕과 LA 공연을 의논 중이다. 미국 팝스타와 콜래버레이션도 생각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호중이 지난해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듀엣까지 선보이는 등 트로트와 성악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면서 미국 현지로부터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브콜에 힘입어 김호중은 4월 미국 공연 개최를 의논 중인 것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투어 아리스타를 진행하며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보여준 김호중의 미국 공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호중은 미국 팝스타와 협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역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국내에서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해드린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